티아라 화영양의 왕따 논란에 이어서 계약 해지 소식까지 전해지자 가요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K-POP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건이 한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 문제로 번진 티아라 사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진행된 티아라의 일본 콘서트에서 시작됐는데요. 다리 부상을 당한 화영양이 콘서트에서 한 번밖에 무대에 서지 못했고 이후에 나머지 멤버들이 SNS를 통해 의지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화영양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화영양이 상반된 입장의 글을 올리며 왕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화영양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속사 측은 화영양의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왕따설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화영양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자, 이러한 티아라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인조로 데뷔하며 사랑을 받았던 티아라는 이듬해 화영양의 뒤늦은 팀 합류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과거 티아라가 출연했던 방송 영상 및 사진 자료들을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재했고요. 이러한 자료들이 포털 사이트에 끊임없이 링크되며 왕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팬들이 만든 커뮤니티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티아라 멤버들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과 향후 출연 예정인 드라마의 홈페이지에는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업계 역시 티아라 퇴출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티아라가 모델로 있는 한 업체의 매장을 찾아봤습니다. 네, 아마 전국 매장에 다 이제 사진 빠져 있을 거예요. 다른데 뭐 멤버 중에 뭐 모델 있는데 다 업체다 광고주도 다 뭐 취소한다고. 홍보대사로 있는 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문제가 많이 왔는지 해서요. 예, 엄청 왔죠. 작년에는 이제 함은정 양이 이제 홍보대사였는데 여기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초에 사실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건데 좀 방치를 하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금 제가 그 부분 업데이트를 좀 서둘렀습니다. 결국 티아라는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습생과 댄서 등을 사칭한 목격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확산되자 소속사 측은 고소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누구나 다 다르시잖아요. 뭐 말만 하면 그게 맞냐고 전에 이걸 떠나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이상한 걸 얘기한다는 걸. 그리고 예정돼 있던 집단 시위가 무산되자 팬들은 왕따 근절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전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김광수 대표는 왕따설에 대한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 그룹 내 분화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한 살이라도 저는 지금 주영 언니한테도 말을 잘 안 넣거든요. 존댓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멤버들이 막 울면서 달려들어와가지고는 왜 힘든 거 얘기 안 했냐고. 그렇지. 싸움이 원인에서 해체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모든 그런 것들이 저희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팀의 한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관리 소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의 시간을 가지며 심적으로도 성장하는 아이돌 그룹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